팀장님, 뭐 하세요? 아, 나 이거 지난주에 우리 그 교육 갔다 왔잖아. 그거 보고 있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 됐어. 진짜. 팀장님! 네,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려 그래요. 그 교육을 갔다 오시거나 뭐 세미나나 어떤 뭐 공부를 해서 얻은 자료들을 서로가 공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죠? 당연히 서로가 공유를 하고 가르쳐주고 배워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큰 틀에서 우리 회사의 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어떤 조금의 개선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오면, 아, 이건 당연히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의 누군가한테는 정말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업로드 시키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갔다 왔으니까 교육 결과 보고서만 내면 돼가 아니라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료들과 의논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자료들이 활성화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갔다 와서 나한테는 별로일 것 같아. 또 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도 나한테는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지식이라도 다른 부서, 다른 팀원들한테 정말 소중한 그런 지식이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나눠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